괜히 저까지 엄숙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. 사람들이 군인분들을 되게 존중하는 게 느껴지네요. 안녕하세요, 재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민수입니다. 본 적 있어요. 직접이요? 네, 어벤져스에 나오더라. 아, 토니 스타크 죽었을 때. 토니 스타크는 미군이 아니지 않나요? 미군 장례식? 아, 나 좀 미국의 장례식. 아, 오케이. 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요. 미군의 장례식도 못 봤고 우리나라 장례식도 참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네요. 미군은 좀 더 예우를 좀 해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. 우리나라는 좀 더 일반인들이 억지로 가는 그런 느낌인데 미군은 좀 더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?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는 약간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징병제랑 모병제랑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이런 게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. 요 지키는 영상? 이거랑 비교했을 때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그것도 약간 참선했던 이름 모르는 용사들을 위해서 예우를 갖춰서 성스럽게 진행을 하는데 장례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그려지는 느낌은 액자 이렇게 딱 들고 손에 이렇게 하얀 장갑 그런 거 딱 끼고 플래그 같은 거 이렇게 딱 접는 것도 멋있게 탁, 탁 접어서 딱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. 공주에다 막 총도 쏘고 하지 않나?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아, 그것도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. 맞아. 어디서 본 것 같아요.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. 파병 갔던 분들이 테러를 당해서 대통령이 직접 시체 이송하는. 아 진짜요? 확실히 다르네. We will not forget.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. I will defend our interests and our people with every measure at my command. 멋있네요. 이게 멋있는데 아쉬워요. 우리나라는 잊혀질 것 같아요. 지금도 되게 이름 모르는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저기 미국에서는 다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희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라도 진짜 상상 못한 거. 네, 좀 놀랐어요. 말하는데 공격적이라 해야 되나? 단호한 느낌을 확 주는 정말 적에게 말하듯이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를 저는 대통령이 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말이기 때문에 저쪽 나라는 좀 다르네요.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서 가서 조문을 한다는 게 되게 대단하기도 하면서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사실 전혀 모르는 관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세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사람들이 군인분들을 되게 존중하는 게 느껴지네요. 뭐. 괜히 저까지 엄숙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. 딱 제가 아까 생각했던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. 총은 안 쏘네요. 제가 어디서 잘못 본 걸 봤나 봐. 확실히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네요. 한 명 한 명 되게 예우를 갖춰서 장례식을 진행해 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저
저희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뭘 봤는데 총기 난사 예비군 사격장에서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 죽으신 예비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되게 적었다고 들었어요. 물론 전쟁에서 죽은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예비군이라는 훈련 가서 불의의 사고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니까. 근데 확실히 이게 차이가 좀 갭차가 너무 커서 미국은 저렇게 딱 존중을 해주고 예의를 다 갖춰서 다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나몰라라도 좀 있는 것 같고 책임 회피가 다 있는 것 같아요. 보상도 해줘도 사실 그렇게 군대에서의 잘못이 아니고 개인의 잘못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최근에 본 영상 중에 6.25 전쟁 참전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. 휴전선이 그어지면서. 그래서 어떻게 자기 집이 이제 남한이니까 돌아가려고 별짓을 다 해보셨대요. 두만강도 어떻게 건너셨고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다 전화를 한 거죠. 전화 받는 분이 되게 성의 없게 되게 전화를 받는 그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근데 그분이 남한까지 돌아왔는데 뭐 60년 면이 걸렸다고 그 영상을 보고 되게 저한테 공감도 엄청 많이 됐고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자기 고향인데 전쟁이 끝났는데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. 이제 미군의 장례식 영상을 같이 함께 봤는데요. 우리나라 차이를 좀 많이 크게 느꼈고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군대 지원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운동도 좋아하고 군대에 대한 남자들의 로망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마음 한켠이 숙연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.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직업 정신이나 이런 게 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저런 게 있으면 조금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, 우리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.